기벤토마 친구들 안녕. 선재업고 티어에서 류선재 역할을 맡은 변우석이야. 안녕. 안녕. 나는 선재업고 티어에서 임술 역을 맡은 김혜윤이야. 모두들 반가워. 안녕. 우리 드라마는 류선재라는 스타의 굉장히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덕질할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그 우리 이클립스 멤버들도 사실 너무 대단하잖아. 맞아. 맞아. 맨날 일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야. 1, 2화에 좀 나오긴 하는데 디테일함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봐줬으면 좋겠어. 소린은 마음 한편에 굉장히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 부분도 본방사수를 해줬으면 좋겠어. 오, 궁금하다. 아이돌 이클립스 멤버 선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엄청난 세월 동안 탑스타를 유지를 했고 무대 퍼포먼스 같은 부분들이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너무 그게 있는데 네가 내 별이다라는 대사가 있어. 어렸을 때 인소 봤을 때 한 번쯤은 나왔던 대사인 것 같은데 그 대사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 선재는 엄마랑에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 사실 선재가 수영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거든. 오로지 솔밖에 없는 친구야. 뭐야? 뭐야? 임솔의 최애는 아무래도 류선재이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어떠한 일도 가리지 않아. 소중한 존재랄까? 그래서 내가 연기할 때 되게 소리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 그치. 소리가 대단하지. 그니까. 나는 요즘 빠져있는 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를 집중을 하고 있어. 나는 빠져있는 거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잠에 빠져있어. 근데 그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 뭐? 잠을 안 자는데 키가 왜 이렇게 커? 그 전엔 잠 많이 잤었어. 우유도 많이 먹고? 내가 촬영을 하는데 오빠가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있어. 근데 오빠가 딱 문을 열어주는데 현관문이랑 키 크기가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현관문이랑 키가 똑같다니까 사람이? 우와. 뭐 대답을 안 할 생각이야? 잘한다. 그래? 그래. 아닌 것 같아. 내 생일은 10월 31일. 그래? 그러니까 아닌 게 맞은 거지. 그렇네. X. 뭐 어떤 걸로 데뷔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맞아? 그게 첫 그게 데뷔작. 오빠 데뷔작이야? 땡. 우와. 오! 정답! 진짜로? 그럼 맞췄네. 잘 맞췄네. 잘 찍었다. 정답! 왜냐면 꿈애가 노래방에 많이 나와. 사실 혜윤이가 노래방 자주 가거든. 근데 오빠 노래방을... 모습 본 적 없어. 오케이. 오빠 축구 응원해? 이런 것도 알아요? 축구를 좋아하는지도 몰랐네. 내가 어떤 팀 응원하는지 알아? FC서울. 나는 그러니까 토트넘 좋아해서 토트넘 팬은. 오케이. X 210 아니야? 그 애기발 아니야? 진짜 작아요, 진짜. 230? 25에서 30. 정답. 땡. 와, 우리 같이 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기억나 안 나? 지금 긴장해가지고 질문이 안 들렸어, 사실. 잘 넘어가네. 오케이. 엑스 홍시. 맞아. 이름은 홍시. 왜냐면 내가 현장에서 맨날 얘기하고 맨날 사진 보고 맨날 보여주거든.
정답. 몰라. 아, 그래? 아, 맞아? 아, 200대 1이야? 어. 단호. 성은? 오단호. 선생님, 한번 힌트를 줄까? 금? 김단호. 김단호. 진짜 다 준 거야, 근데. 아, 알았어. 은단호.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이렇게. 우선부터 도전을 해볼까요? 그럼 보면 되는 거야? 우리 첫 방송 날짜 언제지? 뭐 대답을 안 할 생각이야? 오빠 생일이 언제라고? 10월 31일. 내 생일은 언제야? 4월 8일. 내 생일 언제냐고? 내 생일 11월 10일. 11월 10일. 응, 홍씨 생일은 8월 15일. 8월 15일. 잘한다. 나 훈련생. 지금 몇 초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언제 스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스탑! 41초 이륙이야. 오빠는 포기한 거. 그러니까 뭐 한 거지? 소리 한다. 시작. 오늘 화장이 잘 됐네. 그래? 어. 고마워. 귀걸이 또 대단한 거 아니야? 그치, 예쁘지? 어, 뭐야, 뭐야. 스톱! 결과를 말해줄게. 응? 혜은이는 27초 56. 이거 연습 게임이잖아, 그치?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할 사람을 정해보자.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이겼잖아. 왜 이렇게 뻔뻔해? 그래, 오빠 먼저 해. 그래. 우리 첫 방송 날짜는 첫째 주잖아. 4월 8일 8시 50분. 그럼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 우리 촬영이 언제 끝나지? 스톱! 많이 근데. 많이 발전했다. 나는 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타입이야. 어제 뭐 했어? 잤어. 잤다고? 이틀 잤잖아. 이틀 쉬는 뭐 했는데? 이틀 동안 잤어. 이틀 동안 잤다고? 잘했네. 고마워. 스톱! 어? 나 진짜 안 웃을 자신 있어. 진짜? 나 진짜 안 웃을 수 있어. 난 웃음이 많아. 그럼 미리 우리 3초 동안 웃고 시작할까? 그럴까? 항상 현장에서 이렇게 웃고 있어. 아, 됐어. 이제 할 수 있어. 소리 이중국적이라면서. 천국, 한국. 집에 가자. 이게 근데 무슨 말이야? 네 장모가 기다린다. 어, 이겼지. 내가 졌어. 이렇게 졌어. 요즘 굴이 제철이래. 소리 얼굴. 나 집중할 거야. 선재는 린스 안 써도 되겠다. 프린스니까. 난 안 웃을 수 있어. 절쳤네. 근데 마지막 너의 표정 때문에 웃기긴 해. 프린스니까. 소리는 종교가 뭐야? 뭘 믿어서 이렇게 예뻐? 예쁘다고 하면 계속 웃거든. 그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또 해봐, 또 해봐. 너 종교가 뭐야? 왜 이렇게 예뻐? 기분이 좋은데 어떡해. 너 진짜 안 착하다. 내 마음에 안 차. 아, 방금 너가 머리 넘겼을 때 너무 웃겼어. 내 마음에 안 차. 혹시 지금 블루투스 켰어? 나랑 연결됐잖아. 너무 뻔뻔하고. 꺼주세요, 블루투스. 너 사슴이야? 왜 내 마음을 녹용? 왜 녹용? 잘한다. 그래? 그래. 자꾸만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세상이 다 네 거 같아? 아니, 우주까지 다 네 거. 아싸. 아, 이게 뻔뻔해지네, 이 게임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뻔뻔해지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괜찮아? 이렇게. 안녕, 오랜만이야. 드디어 우리 드라마가 나오는데 너네 꼭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는 판타지 로맨스에다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섞여 있거든.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너네들 꼭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이클립스 멤버들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긴 친구들 나오니까 눈 호강도 할 거야. 그리고 소리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친구가 나오니까 그 또한 너네들한테 재밌게 보일 거야. 그리고 나도 나오거든. 꼭 봐줘. 잘하는데? 팁 인터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 앞으로 우리 자주자주 보자. 1,2화 재밌게 봤지? 근데 3,4화가 더 재밌거든? 뒤에까지 끝까지 봐줘. 선재 앵커 디어 망간부.